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이른바 기레기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일단 배가 좀 기울어서 침수 중이고 예. 아직 침몰은 안 됐고요.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예. 배에 갇힌 300여 명의 승객이 생사를 오가던 그날 MBC는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되면은 현재 477명의 그 승객과 승무원들 전원이 구조되고 언론에서 어떻게 이게 보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다르고요. 예, 일반 사람들의 대응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에 그런 식으로 오보를 냄으로 인해서 사실은 즉각 뛰어갈 사람들조차도 한 타임 늦춘 거거든요. 다 뭐 구했다는데 굉장히 많이 여유가 생겨버린 거죠. 예, 뛰어야 될 사람이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가도 돼야 하고 있는데 11시 30몇 분 되니까 기사 뜬 것이 여성 시신 한 명이 있다고. 한 명 죽었다는 속으로 직감이 워음에 안에 많이 있었구나. 하고 진작 판사 쓰고 나갔지. 회사에. 전원 구조 뉴스 때문에 실제로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 구조 쪽 우리 여선들한테 늦게 얘기 돼가지고 늦게 출발했어요. 우리 가서 때는 안때 배가 침수된 상태고 선수가 조금 나와있는 상태. 현장 기자가 참사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MBC 간부는 묵살했다. 그 목포 MBC에서 아이들이 100명 이상 아직 남아있다라고 똑같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전원 그 구조했다 이 발표를 우선시하고 자기 회사 후보회가 올린 보고를 무시하고 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MBC의 모습이구나.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직접 취재한 보도는 전부 다 보고는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 발표만 받아 쓰는 그런 식으로 전락을 했구나. 근데 엄청난 오보가 금쪽 같은 시간을 잡아먹었다. 잘못된 보도가 참사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도할 거면은 차라리 문 닫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시 아이의 생존을 모르고 있던 부모들은 평생 안 잊어먹을 거라고 봅니다. 언론사의 그런 보도 때문에 되돌아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런 안전장치를 많이 안 만들어놔서 구조가 늦었다라는 것보다 더 직관적인 거예요. 언론은 구조 상황도 왜곡 보도했다. 여기 주민이 지금 배 타고 현장에 있는데 수색 작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래. 그래서 내가 우리만 갈 게 아니라 당신들 진짜 가보자. 기자들도 당신들도 타고 현장을 한번 가보자.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 빨리 좀 구해줘요. 그런데 뉴스는 구조 작업이 잘 되는 듯 보도했다.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동하면 더 위험하다. 그때 방금 매트가 3번 나왔고 야 18만 거짓말로 다루고 뭘 찍어.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이 왜곡하는 언론의 실체를 본 것이다. 기사가 뭐 하는 새끼들이야 새끼야. 민주인 눈이네 개새끼들아. 민주인 눈 거짓말하라 개새끼야. 이거 시부라 새끼들. 내 18 기사 새끼들 내 국가 뛰어 다 죽을 개새끼들. 팽목항에 내려온 국무총리는 유족들 대신 기자들만 만나고 등을 돌렸다. 총리님 도망가지 마세요 좀. 다음 날 대통령이 팽목항을 찾아왔다. 또다시 기자들이 대통령을 애워쌌다. 야 기자, 야 이 새끼야! 네, 자, 앞에 계신 분들 조금 앉아 주세요. 뒤에 안 보입니다. 기자가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분위기는 더 격앙됐다. 조사와 또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열도에서도
이제 입력을 하면서 잡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뉴스는 가족들의 항의한 사실은 제외하고 대통령이 유족을 위로하고 박수를 받는 장면만 보도했습니다. 가족들은 박수로 공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 보도할 걸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를 조금 잘못하는 것에 넘어서서 나중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방어하는 그런 보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사회의 공적 영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공영방송인지 아니면 권력 핵심을 위해서 언론 활동을 하는 국영방송인지 도저히 구별이 가지 않는 그런 보도를 한 게 세월호 참사 보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이 지난 4일 날 이 와중에 KBS 보도국장이 망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연간 그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가족들은 KBS를 찾아와 국민을 위해 방송을 하라고 항의했다. 크게 한번 대답 물어봅시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저는 현장에 있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몇몇 후배들은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못 있겠더라고요. 80년 5월에 제일 먼저 불탄 데가 이제 그 방송국이잖아요. 이제 MBC, KBS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KBS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선 기자와 PD들이 간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가족들은 청와대로 몰려갔지만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잠깐 뒤로 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사장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밝지도 않았던 노란 이불 달고왔던 그 죄송하다. 그 죄송하다는 게 진짜 죄송해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바로 느꼈습니다. 데스크에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굉장한 자괴감에 시달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부 구성원들은 정부의 책임, 그 다음에 어떤 무능 이것들을 비판하는 보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축소돼서 계속 나가던 시기였던 거죠. 약간 그 보름의 시기가. 문제는 누구의 지시로 누가 왜곡 보도를 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김시곤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가장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한 데가 KBS에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해경을 비난하지 말 것을 여러 번 주문했었습니다. 해경을 비난하지 말라고 요청한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복으로 알려진 이정현 홍보수석이었다. KBS 사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죠. 한참 구조작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해경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주문인데 그런 요청이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김시곤 국장의 폭로가 있어서 그 시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린 확인을 했지만 그 이전 시기에서도 미루어 짐작한데 있지 않았을까 다들 생각했었죠. 방송 통제가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이명박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내세워 방송 장악에 나섰다.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둘이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김금수 이사장한테 정윤주 사장 좀 물러나게 하라라고 이야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 물론이죠. 그때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있었는데 귀가해서. 훗날 무죄가 확정됐지만 온갖 누명을 씌워 정윤주 사장을 체포해 기소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그런 질서와 가치가 확대될 때 다시는 내가 검찰에 잡혀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와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KBS 사장에는 이병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가 임명됐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공영방송 사장이 대통령의 측근이 내려온 것이다. 창피를 하신다면 돌아가세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마음을 합치지 않고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약간 전시 같은 분위기였어요. 전시. KBS라는 조직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사장이 이제 일종의 점령군으로 돌아온 거였죠. 점령군으로. 자, 니들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거였어요. 그냥. 한편 MBC에서는 PD 수첩이 눈에 가시격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PD 수첩 광우병 편을 보도한 PD와 작가를 체포했다. 검찰은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했다. 훗날 전원 무죄가 확정된 데서 알 수 있듯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었다. 이어 엄기영 사장을 내쫓, 훗날 청와대 낙하산으로 알려진 김재철 씨를 사장에 임명해. 제대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MBC의 자율성 보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독립해서 지키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 하지만 PD수첩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자 방송을 가로막았다. 이미 정상적으로 시사를 한 상태였거든요. 시사를 하고 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 방송을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들고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김재철 사장은 내용과 관계없이 자기는 뭔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이어 최승호 PD 등 역량을 인정받아온 PD들을 PD 수첩에서 내쫓았다. 근데 최승호 씨한테도 이번엔 좀 약간 자유로움을 주자.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앞으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그건 오히려 당신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 결국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국장님은 부인하시지만 저는 단언하건대 PD 수첩을 망치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북 정책을 취재하던 이우환 PD는 드라마 세트 관리인으로 내쫓았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폭로했던 한학수 PD는 경인지사로 발령냈다. 정말 모욕감을 크게 한번 느껴보라고 한번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김우룡 이사장은 김재철 씨가 조인트를 까인 후 언론인을 정리했다고 털어놨다. 끊임없이 권력에 근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권력의 어떤 의지들을 받아들이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반증으로서 그것이 자기들 간의 어떤 여권 내부에 김우룡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사이의 어떤 알력의 국면에서 스스로 이렇게 터져나온 사건이죠. KBS에서도 시사 프로그램이 순환을 당했다. 시사 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름 바꾸겠다. 통보가 온 거예요. 미디어 포커스가 아니라 이름 바꿀 테니까 이름을 한번 줘봐라. 그래서 왜 바꿔요 이름을? 이유가 없어요. 이걸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 방송을 갔는데 거의 울음바다였어요. 시투 마지막 날. 그 후배들한테는 이 프로그램 없애는 게 거의 그 자식을 함부로 뺏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뭐 그 시기에 제 기억에 많이 울었어요. PD들이. KBS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은 통제가 용이한 보도국으로 이관돼 그리고 4대가 천안함 등 민감한 소재의 방송이 잇따라 불방 사태를 겪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기자도 그게 기가 꺾이는 거죠. 일단 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치명타였었다고 저는 봐요. 서울 G20 정상회담. 반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노골적으로 앞장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G20 정상회담의 경우 약 3천여 건의 보도를 쏟아냈다. 파급 효과가 21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21조 5천여억 원에서 근데 G20은
보통 수준이 아니라 그냥 빨개 벗고 덤볐어. 빨개 벗고 아침에 TV 틀면 계속 G20인 거야. 이게 쓸데없이. 아니, 도대체 그래서 G20을 치러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KBS의 일탈 보도를 비판하며 공영성을 지키자고 주장한 기자는 지방으로 쫓겨났다. 저는 그때 KBS 탐사 보도 팀장으로 있다가 이제 병팀원으로 갔다가 며칠 뒤에 이제 다시 KBS 부산 방송, 그다음에 또 며칠 뒤에 이제 울산 방송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보도국 간부에 임명되면서 일선 기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 아우시 뉴스를 편집한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보도국장, 뭐 편집주간, 뭐 취재주간, 9시 뉴스 편집부장. 4명이면 끝이에요, 사실. 거기에 모든 본부장이 입김을 작용할 거고 사장이 입김을 작용을 하겠죠. 일선 기자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정말. 0%, 0%. 이어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종편방송을 허가했다. 한강등 100개쯤 지금 켜신 것 같습니다. 종편 방송은 출발부터 노골적인 친정부 방송으로 편파 방송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주범 중에 하나는 세월호 보도에서도 유병헌 씨의 사생활 등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유가족의 흠을 잡는 내용을 집중 보도해 종편이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대참사는 권력에 대한 비판, 권력에 대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이병헌 보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언론으로서는 오히려 이병헌 보도를 더 많이 함으로써 친권력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맞서 일선 언론인들은 치열하게 싸웠다. MBC 노동조합의 170일 파업이 대표적이었다. 경영진은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조합원들이 사장을 찾아 나서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다. 저희가 파업을 하니까 사장이 한 달간 회사 안 들어왔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 7시 40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방송이 파행을 겪었다. 보다 못한 간부들까지 파업에 가세했다. 지금 이 시각이면 보도국 같은 경우에 기사 데스크 보고 오디오 입으러 다니고 뛰어다닐 시간에 니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울지마! 울지마! 그 MBC 파업 당시에 네. 간부셨잖아요. 그랬죠. 부국장 예. 보도국의 부국장이었고 제가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 하고 있었고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하신 계기는 어떤 건가요? 뉴스를 상당히 파괴시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배로서 좀 또 정직한 언론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소망에서 MBC를 제자리에 세우고 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은 노조와의 대화조차 거부했다. 사장을 뵐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이 사장님만 결심을 하시면 아무 조건 없이 파업을 푼다. 김재철 사장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국장이나 부장들이 보직 간부들이 파업한 구성원들이 올라오는 걸 상당히 껄끄러워한다. 이게 저는 순간 드는 생각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와중에 파업 참가자들에게 해고를 비롯해 무더기 징계를 내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해고자 오로지 정권을 보호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국민의 자산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폐악질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회사 질서 문란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나한테 제시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은 제가 CCTV 사진이었는데 그 후배들이 막 이렇게 그 집회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내가 서 있는 거였어요. 우연히 그렇게 하나 잡힌 거죠. 그걸 가지고 네가 지휘한 게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노사 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길이 막혔다. 결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정부가 나서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방관으로 일관했다. 당시 정권은 전혀 반응이 없었죠. 궁극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이 MB 정권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업은 노사 간에 풀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MBC 사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당시 여당의 실세이자 대선 후보였던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목받았다. MBC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한다는 어떤 워딩을 좀 표현하면은 파업을 풀겠다. 노사가 서로 대화로서 좀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흔쾌히 동의를 한 거죠. 나중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을 설득하겠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박근혜 위원장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저희는 오늘 170일이라는 방송사 최장 기간의 파업을 아무런 부담 없이 박근혜 전 위원장은 영등포에서 스퀘어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에 이제 하게 된 것이고 국회가 정상화됐죠.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것이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박근혜 후보의 측근인 김무성 의원까지 김재철 사장을 지키는 데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떤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없어요? 결국 안 지킨 겁니다. 안 지킨 거고요. 왜 안 지켰는지는 모르죠, 제가. 근데 명확한 건 안 지켰기 때문에 결국 당시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과의 어떤 것이 크지 않았습니까? 후보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좀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인혁당 인터뷰 이후는 MBC를 말하자면 손보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가 KBS의 뉴스까지 관여해온 것이 드러났다. 뉴스에 대한 개입을 안 했던 이제 사장이 정현주 전 사장하고 이병순 사장까지였습니다. 두 분은 그 가펜진에게 퀴즈를 갖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병순 사장만 해도 난 뉴스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 천명하게 해서 받지 않았고 외부에서 전화가 올 경우에는 난 뉴스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드시 얘기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놨었고 그 뉴스 퀴즈를 갖다가 받기 시작한 사람이 김인규 사장 때부터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고요. 속을 입고 무대에 깜짝 출연해서 김시곤 보도국장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뉴스 꼭지를 늘리느라 몸살을 앓았다고 폭로했다. 기관의 사장께서 대통령을 모시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 리포트는 9시 뉴스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정치부장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대통령 그 해외 순방 때마다 상당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른바 꼭지 늘리기 고민이죠.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잠시 3개월만 쉬면은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여전히 KBS의 어떤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이에요, 사실은. 그 사장은 결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구조. 방송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MBC는 교양 제작국을 해체하고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와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발령냈다.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발령을 해가지고 주말에 막 의자 들어가고 지금도 배치가 다 안 끝났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배경에는 뭔가 하루빨리 보기 싫은 사람들을 쳐내야 마음이 놓이겠다. 뭐 기자들한테 가서 무슨 사업 따오고 광고 따오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PD가 무슨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회사 경영진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정방송을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이 방송 현장에서 쫓겨난 것이다. 원래 여기가 우리 네. 노조 사무실이에요. 아. 이쪽에 들어가는 일이 들렸다고. 네. 근데 지금 글쎄 뭐 드라마 한 편 찍고 난 다음에 무슨 끝난 장면 같아요. 아. 다 한꺼번에 이사가 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들 드라마가 한번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빈 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게 딱 지금 MBC 모습 같아요. MBC 하신도 네? 이게 딱 MBC 모습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여의도에 MBC 사옥이 MBC의 모습 같아요. 건물은 있는데 영혼은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 언론이 침묵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희야 이렇게라도 버티는데 정말 언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생활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듣지 않아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아까 6시 10분 민월년 30주년 기념식. 세월호 유가족이 뼈아픈 발언을 냈다. 4월 16일 이전은 저희는 기레기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그냥 엄마 아빠였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저희가 아이를 데리러 간 시점부터 전원 구조라는 오보와 함께 언론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언론 개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궁금합니다. 진실이 궁금합니다. 언론 자유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30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 대한민국 언론이 죽은 자리, 기레기들이 자라나고 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의 진실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사람들을 속이기는 너무나 쉬운 세상이 된 거예요. 언론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건데 사실 보도하고 권력 강자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기능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잘하면 돼요. 그게 언론에 존재하는 이유니까. 언론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 손해는 결국 모든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이 중요한 것이고요.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언론인 거죠.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넘치는